최근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는데요. 여론이 둘로 나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통쾌하십니까? 우려되십니까? 뉴스페이스가 시민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사실 저는 옛날부터 뉴스를 볼 때마다 가해자들이 모자이크가 돼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은 속이 시원하고 일단 이렇게라도 공론화가 돼야 좀 사람들도 알고 좀 나라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을 했긴 했지만 그거는 약간 국가적으로 의견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개인이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아, 왜냐하면 그분들이 진짜 밀양 피해자분들을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익 창출 이런 걸로 이용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 왜 시작된 걸까요? 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이 뭔가 되게 범죄자한테 관대한 나라였으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의 처벌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조금 동떨어진 모습으로 사회가 흘러가다 보니까 범죄자를 응징하는 것에 대한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조금 자극적인 그런 모습을 원하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역할 자체를 뭐 공권력에서 준비를 해서 처벌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힘을 좀 이제 공권력에서는 하지 못하다 보니까 유튜버들이 좀 공개적으로 오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곤 있습니다. 이러한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들의 목적을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애초에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하는 자체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거의 대부분은 저는 수익과 공론화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의 실현이라 얘기하긴 그렇고요. 유튜버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알다시피 뭐 수익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도 이어졌는데요.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인데 그걸 또 새롭게 또 만들어 그 사람 죄의 피해를 또 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따지고 보면은 지금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유튜버가 단순히 자신의 의견으로 판단을 해서 정의 구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돈벌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쨌든 피해자의 의견과는 조금 동떨어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 원한다면 저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피해자 측에서 원하지 않는다면은 그것도 이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은 이런 신상 공개에 대해 여러 당부의 말도 전했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좀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 가지고 판단하시길 좀 바라곤 있습니다. 미흡한 조사로 인해요. 허위 사실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좀 안타깝긴 합니다.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처벌도 좀 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